하지마. 아이고. 이 넘버원 국장이라 놈이 그새 욱하기는커녕 한숨을 풀 내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니리라는 그놈 말이다. 요즘에 진짜 내가 전화를 해도 멘즈가 없어. 그러다 얘 왜요? 아니 넘버원 경찰 국장도 안 먹히는 깡패 건달이라고요?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? 아니 쟤 아무리 센 깡패 건달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정도까지 되겠냐고요? 그러다 넘버원 국장이 얘기하는데 네네 그놈아 그거 이 류더밍이 이뻐해준다. 말로는 심지어 양아들로까지 삼는다고 하는데 더 말이 필요하겠니? 여러분 매개 지역에는 다른 흑사회 대부 같은 존재들이 있었는데 흥룡강성에 초스가 있는 것처럼 그 산둥성에는 류더밍이라는 흑사회 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초스는 막강한 힘을 얻자 그 누구도 쓰게 안 보면서 령도 간부의 차량도 초월했잖아요. 하지만 이 류더밍이라는 놈은 완전 반대였다고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얻자 또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강호바 바닥을 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은퇴를 한 놈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강호바닥이란 게 은퇴를 해도 그 영향력이 어디 가겠습니까? 전체 산둥성에서 정계와 흑사회 바닥에서 다들 이 류더밍만은 멘즈를 줬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한 류더밍이 이 니레를 이쁘게 해주자 이놈은 무서울 게 없이 막 날아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 그러했었군요. 그렇게 자대가 찾은 인맥이 맥을 못 추고 있을 때 그럼 리정광 측은 어떠했을까요? 짱짱 야야 이 잠들면 안 돼 아우야 짱 그 칼을 맞은 부하놈들이 이제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려서 이 굽어굽어 조는 게 아니겠냐고요. 이러다가 잠이 꼬라지면 이놈들이 목숨은 그날로 끝이 아니겠습니까? 안 되겠다 리정광이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.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놈들을 막고 이놈들을 살려내자. 이 리정광은 부하놈들을 자신이 친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이놈들을 살리려고 목숨이라도 내걸려고 하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이 앞에서 운전을 하던 까우저젠이 얘기하는데 형님 그러면 이 중상을 입은 부하놈들은 둘째치고 더 많은 아그들이 다칩니다. 하여 이 제가 생각해낸 계략이 하나 있는데 어떻겠습니까? 그러자 계략? 그래 무슨 계략인데 그렇게 계속하여 추격전이 이어졌었는데 이 뒤에 니엘리 측에서도 바빠났다고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뒤쫓아갈 거야? 저걸 봐라 놈들 차량이 속도를 더 내지 빨리 좀 더 못 따라잡게. 네, 그 앞에 리정광 일당 차량들은 더더욱 무서운 속도로 붕 하고 속도를 내면서 뒤에 차량들과의 거리를 더 떨고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러더니 또 갑자기 저 멀리 앞에서 끼익 하고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획 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이 뒤에 놈들은 왱 하고 이 더더욱 정신없이 쫓아갔었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이 다들 갑자기 끼익 하고 멈춰서는 거였다는데 그럼 대체 왜냐고요? 그 앞에서 두 번을 우회전했었던 차량들이 갑자기 안 보였으니 말입니다. 이것들이 어디 갔지? 땅으로 솟았나? 뭐 하늘로 날았나? 분명 여기서 우회전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때 붕붕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놈들이 어디 차량들이 뒤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는 그 놈들이 뒤에서 이 반대 방향으로 엥 하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겠냐고요. 쫓아라 빨리 쫓아가라 이것들아. 그렇게 놈들도 부랴부랴 유턴을 하여서 붕 하고 쫓아갔었는데 말입니다. 이 한참을 쫓아가던 이 제일 앞에 짱웬이 이 갸웃하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형님 이 아까보다 차량들이 엄청 적어 보이는데 그러자 네, 그 리정광 측이 차량은 고작해야 7대밖에 안 되었는데 그 중에 2대가 줄었으니 이 확 티가 나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된 일이었을까요? 네, 이것이 바로 까우저젠이 위기 순간에 생각해낸 계략이었다고 합니다. 자, 우리 속도를 더 내서 이 뒤에 놈들을 더 떨고 놓자. 그리고 저 앞에서 두 번 우회전한 뒤에 곧게 가지 말고 바로 그 앞에 기업 단위로 들어가서 기다린다. 다들 알았나? 그리고 그 다음에 놈들 차량이 다 지나가면 이 차량 안에 환자가 있는 차량들은 남고 그 나머지 차량들은 반대쪽으로 달리면서 유인하는 거다. 다들 알아들었나?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속도 내라. 그렇게 두 번 우회전하자마자 리정광 일당들은 큰 길로 안 가고 곧바로 곁에 기업 단위로
안으로 들어가서는 숨었다고 하는데 여 환자가 들어있는 차량 두 대는 남기고 나머지 차량들은 다들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계략이 유일한 허점은 바로 이 적어지는 차량 두 대인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설마 세워두고 이 환자를 내려주고 다시 출발한다 뭐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왜냐면 놈들이 앞에 차량이 없다는 걸 느끼고 멈춰서고 그 뒤에 차량들이 곧바로 엥 하고 도망을 가야 했으니 이건 그냥 뭐 단 몇 초 안에 다 진행되어야 했으니 말입니다. 아니면 이 짱우이 같은 대가리가 좋은 놈들을 홀릴 수가 있겠습니까? 이런 여우 같은 놈들 그 제일 앞에서 차량에서 니레가 이륵 뿌드득 뿌드득 가는 거였다는데 저 제일 앞에서 달리던 리정광이 오디 차량도 없잖아. 그러니 이 앞에 것들은 다들 찌꺼기들이야 찌꺼기들. 이것들을 다 봐도 우리들한테 아무런 쓸데도 없어. 빨리 유턴해서 아까 그곳으로 가자. 그렇게 다시 유턴을 해서 그 기업 단위 쪽으로 가봤는데 이놈들 차량은 이미 떠나고 없는데 네 그러면 이대로 도망을 치는데 성공했냐고요? 천만이에요. 이것들이 대체 어디로 튀었을까? 굳이 부하놈들을 미끼로 보내서 잡히게 하고 혼자서 도망을 칠 리정광이 아니겠는데 잠깐만 아까 그 국장놈이 뭐라고 했었지? 그 놈들 쪽에도 이 피를 흘리는 환자가 있어서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했었지. 그래 바로 병원이었구나. 빨리 이 주위의 병원들을 이 샅샅이 수색해라. 네, 그 니엘레의 오른팔인 짱유엔이라 놈은 요 대가리가 너무나도 팩팩 잘 돌아가는 놈인데 그렇게 그제야 이 니엘레 일당이 차대는 이 각 병원 쪽으로 붕 하고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주위에 어디 병원이고 진료소이고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? 너희들 싹 다 흩어져서 큰 병원이든 자그마한 진료소든 싹 다 뒤져라. 그놈들이 아무리 잘 숨느라고 해도 이 차량들은 못 숨길 게 아니겠네. 그러면 여러분 이때 리정광 측은 과연 어떠했을까요? 그나마 다행히게도 이 꺼져제니 계략 덕분에 놈들을 잠시나마 따돌릴 수가 있었는데 이건 이 엄청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부근에 자그마한 병원에 도착을 하였었고 가자마자 이 다들 부상자들을 업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병상에 눕혀놓고 이 호사들이 긴급 처치를 먼저 진행해줬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차를 빼면 안 되냐고요? 위 그 놈들이 이미 도착을 했는걸. 종일이가 두 무리 놈들을 다 얘기를 하느라 좀 길어 보이지. 그 앞에 놈들을 따돌리고 다시 쫓아올 때까지 불과 몇 분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. 이어 왜 형님에 우리 찾아냈습니다. 여기 먼 데도 아니고 바로 요 부근에 화강병원이었습니다. 이 놈들은 다들 차량에 호출기를 썼었는데 그래 알았다 너희들 다들 들었지 화강병원이란다. 당장 그곳에서 집합해라. 그리고 너희들은 먼저 쳐들어가느라 하지 말고 그냥 각 문어구들을 꽉 지키고 있어. 네, 니엘레가 직접 가서 그것들 대가리에다 이 총질을 해놔야 쓰겄으니 말이다. 그렇게 사면팔방에서 다른 병원으로 향하던 놈들 차량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뭐 몇 분밖에 안 걸렸었고 순간 화강병원이 출입구들마다 이 승용차들이 모여서 꽉꽉 막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차량들에서 내리는 놈들도 점점 더 많아지더니 이제 거의 8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다들 이 산탄총이면 긴 사시미 카드를 품 안에다 놓고는 그 문 앞을 떡하니 막고 담배나 뻑뻑 빨아대면서 말입니다. 네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이 시퍼런 대낮에 그 병원에서 말이었죠. 헐 위층의 꺼우저젠도 그러한 놈들을 보고는 한탄을 하는 거였다는데 형님 저 형님 따라 이제껏 10여 년 동안에 싸움박질을 해왔어도 저 니엘레 같은 놈은 또 처음인데 저 밑을 보십시오 형님 저 놈과는 우리 무조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겠는데 하자. 그러자 곁에서 이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던 리정광도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다는데 네 리정광도 강호바닥에서 살다 저 니엘레 같은 또라이는 또 처음 본다고 말이죠. 다른 조직들이었더라면 그 전에 이미 끝났겠는데 이 질긴 것들을 무조건 죽이겠다고 따라왔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 리정광한테는 지금 승용차 두 대에 여덟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서 또 두 명은 병상에 드러누워 있는 환자인데 그럼 이 남은 여섯 명을 갖고 저 80여 명의 포위를 과연 꿰뚫을 수가 있었을까요? 그 최고로 아자자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지!